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귀여운 외모를 하고 있는 햄스터 캐릭터 에비츄. 인기에 힘입어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도 출시되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그런데 순수해 보이는 이 눈동자 속에 음란마비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충격적이게도 에비츄의 원작인 집보는 에비츄는 19금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에비츄를 좋아하시던 분들이 봤다가는 그야말로 멘붕할 만한 대사와 장면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에비츄 캐릭터 상품의 유통을 맡은 코글 플래닛 측에서는 미성년자가 원작을 찾아볼 수 있다는 우려에 유튜브에 올라오는 원작 영상을 삭제하고 있다고 하죠. 순수하고 귀여워 보이지만 사실은 음흉했던 에비츄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실체가 있었던 캐릭터들이 더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상상했던 것과 실체가 달랐던 캐릭터 탑 4에 대해 알아볼게요. 4위 무민. 무민은 핀란드 토베 얀손이 1930년대 초반 창작해낸 깊은 역사를 지닌 캐릭터죠. 동글동글한 귀여운 외모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민을 보다 보면 드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요. 주둥이만 있고 코가 없는 것 같은데 숨은 어디로 쉬는 거지? 놀랍게도 우리가 주둥이라고 생각하는 저 부분이 바로 코입니다. 무민이 그려진 초창기의 만화를 보면 이렇게 커다란 코 밑에 자그마한 입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괴한 디자인이 탄생한 비밀은 무민의 정체에 있죠. 많은 분들이 하마라고 생각하시는 무민은 사실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트롤. 트롤이라면 해리포터에서 론이 무찌르는 그 괴물 아닌가요? 네, 그 트롤 맞습니다. 각종 영화나 게임에서 거대하고 잔인한 모습으로 묘사되기 일쑤인 트롤은 사실 원본 북유럽 신화에서는 코가 큰 장난기 많은 모습으로 묘사되죠. 무민의 작가는 이러한 트롤의 이미지에 착한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무민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무리 트롤에서 유래했다지만 무민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 중 하나인 이 동글동글한 입이 사실은 큰 코였다니 저는 그냥 입으로 믿을래요. 3위 파라섹트. 최근 엄청난 인기를 끌며 말 그대로 없어서 못 산다는 포켓몬빵. 인기의 비결은 바로 포켓몬 띠부띠부 실인데요. 이 띠부띠부 실은 추억의 1세대 포켓몬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파라섹트. 똘망똘망한 눈에 버섯을 짊어지고 있는 파라스가 진화한 파라섹트는 흐리 멍텅한 눈을 비롯해 폭삭 늙어버린 듯한 모습 때문에 포켓몬반에서 나오면 그렇게 반갑지 않은 포켓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초라한 모습에는 너무나 슬픈 비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파라섹트의 도감 설명을 읽으면 너무나 충격적인 실체를 알 수 있죠? 본래는 거의 죽은 상태이고 본체는 등에 버섯이다. 떨어지면 더는 움직일 수 없다? 놀랍게도 파라스의 그 귀여운 본래가 버섯에게 몸을 빼앗겨버린 것이 파라섹트였던 것인데요. 이러한 모습은 동충하초라는 버섯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동충하초는 벌레의 기생에 몸을 조종하는 무시무시한 버섯으로 자신의 후손을 퍼뜨리기 위해 벌레의 몸을 빼사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록 조종한다고 하죠. 파라스에 달린 버섯 역시 야금야금 파라스의 몸을 빼앗아 성장하다가 성장이 모두 끝나게 되면 마침내 파라섹트가 되는데요. 흐리멍텅한 눈이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목숨을 이로 동공이 사라져 있었던 거죠. 게임에서 파라스를 진화시키기 위해 레벨업 시키던 것이 사실은 남은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행동이었다니 파라스야 미안해. 2위 폴가이. 폴가이즈는 폴가이라는 캐릭터를 조작해 60명 중 최후의 1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서바이벌 게임이죠. 간단한 조작 방법과 규칙을 가졌지만 한번 시작하면 경쟁 심리가 불타오르기 시작해 중독성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특히 폴가이의 귀여운 외모는 게임의 흥행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쪼끄매 보이는 폴가이가 사실은 183c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아 그럼 사람이 조종하는 로봇 같은 건가 보다 와 같은 의견을 내놓았죠. 그런데 어느 날 폴가이즈 측에서는 폴가이의 내부를 공개해도 되겠냐는 투표를 열었고 85%의 사람들이 찬성하며 내부가 공개되었습니다. 이걸 공개하는데 투표까지 해야 하나? 나는 깨름칙함은 정체가 공개되자마자 너무나 큰 충격이 되어 돌아왔는데요. 폴가이의 내부 그림은 너무나도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마치 에일리언 영화에나 나올 것만 같은 충격적인 비주얼에 사람들
팬들의 반발이 연이어 쏟아지자 뒤늦게나마 폴가이즈 제작진은 수습을 위해 새로운 설정을 공개하게 됩니다. 무릎 정도 오는 아담한 사이즈가 된 폴가이의 그림에는 끔찍한 해보도 대신 에어백 같은 머리 골격, 말랑말랑한 하트, 푸딩 같은 물질, 그리고 노랗게 빛나는 협동심의 영혼으로 이루어졌다 라는 깜찍한 추가 설명이 붙어 있었는데요. 변경된 설정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폴가이의 진짜 정체는 그렇게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지만 나는 예전께도 나왔는데 라는 반응을 보이는 소수의 사람도 있었다고 하니 참 사람의 취향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1위 헬로키티. 일본의 캐릭터 회사 산리오에서 1974년에 출시한 헬로키티는 아직도 전 세계 IP 순위에서 포켓몬 바로 뒤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기 캐릭터입니다. 유명 가수인 에이브릴 라빈은 아예 헬로키티라는 싱글 앨범을 발표한 적도 있다는데요. 그런데 이 귀여운 헬로키티의 실체가 무려 탄생한 지 40년이 지난 2014년에 밝혀져 전 세계 사람들을 충격에 몰아넣었다고 하죠. 하와이 대학의 크리스틴 야노 교수는 박물관의 헬로키티 전시물에 고양이 라는 설명을 달았는데요. 그러자 키티의 제작사 산리오에서 연락을 통해 헬로키티는 고양이가 아니다 라는 메일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들에 따르면 헬로키티는 초등학교 3학년의 영국 소녀로 고양이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두 발로 앉거나 걸었으며 단 한 번도 네 발로 묘사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아니 누가 봐도 고양이 수염이 달려있는데? 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단지 소녀가 귀 밑에 털이 난 것이라는 어이없는 해명을 내놓았죠. 귀여운 고양이 헬로키티를 좋아하던 수많은 팬들의 반발이 이어졌지만 헬로키티가 키우고 있는 차미키티와 그 친구들이 재조명받으며 해당 세계관에 고양이라는 생물이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정할 수 없었던 헬로키티 팬들의 전화가 폭주하자 산리오의 PR 담당자는 헬로키티는 인간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며 단지 고양이를 의인한 캐릭터다 라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헬로키티는 사실 입이 있다 라는 설명까지 덧붙여 팬들을 다시 한번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심지어 헬로키티의 원 디자이너의 설명과 해명이 다른 부분이 여럿 있어 헬로키티의 실체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확실한 것은 헬로키티는 고양이가 아니라는 것뿐이겠네요. 한편 이러한 논란 속에서 피너츠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스누피는 강아지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줬다고 하죠. 산리오도 그냥 팬들을 위해서라도 고양이라고 해주지 40년이나 지나서 아니라고 할 건 뭐예요? 동그란 머리와 파란색 몸통을 가진 캐릭터 도라에몽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 캐릭터죠. 그런데 사실 이 도라에몽의 진짜 정체는 고양이형 로봇이었다고 하는데요. 공장을 통해 생산되는 과정에서 번개를 맞아 불량품이 되어버린 도라에몽은 쥐에게 귀까지 갉아먹히고 그 충격으로 3일 밤낮을 펑펑 울다 그 눈물에 노란색 페인트 도색이 전부 벗겨지게 되어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능 해결사 도라에몽이 사실은 고장난 로봇이었다니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너무 많이 알아가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